인사를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뼉 칠까요? 손뼉 치시고 싶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찍부터 많이 여기 오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었죠?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낯선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니까 좀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네요. 제가 지난 그 2차 강의 끝날 때 종강할 때 이제 정든 분들하고 이제 떠난다는 슬픔에 약간 울컥했었었는데 일단 또 오늘은 오늘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는 낯선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면서 이제 다시 정붙이고 열심히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희소고시 학원에서 그 설명회를 좀 준비하시느라고 한달 전서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책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영상도 좋은 거막 틀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분들이 학원 직원분들이지 공연 전문가는 아니시라서 약간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안 끝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선생님들도 걱정되고 우리 직원분들도 걱정되고 얼마나 속이 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오늘 이제 오신 거는 아마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시려고 이제 오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부 방법이 어떨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아마 궁금해서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오늘 자료를 좀 받으셨죠? 두 권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료 받으신 거 그거 조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오늘은 저희 학원에 신청은 한 1,200분 정도 서울만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오신 거는 지금 한 800분 넘게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신청하시고, 오신 거는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네요, 대구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지금 현재 아주 동시에 지금 많은 분들이 설명회를 좀 참여하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안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천천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제 계획이 3시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시계가 없네요. 3시까지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3시에는 맞춰서 끝내드리는 걸로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기차 시간도 있다. 뭐 혹시 뭐 비행기 시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길어도 저 3시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